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집에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센터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 일단 저희 뭐 근황은 아시다시피 집은 못 들어가고 있고, 뭐 저희 집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대 발표할 게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집 자동차 테크트리 아시죠? 이제 G80하고 5시리즈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5시리즈 찾아오면서 이리저리 막 이렇게 수리도 많이 받고 안에 모든 청소, 엔진룸 청소, 필터 청소까지 다 끝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차는 완벽히 깨끗해졌어. 근데 내심 한쪽으로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이 5시리즈에 와이프하고 애를 계속 태우고 다니면은 혹시나 몸에 안 좋진 않을까? 깨끗한데 혹시나 해가지고, 아,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 거 G80을 처분을 하고 이 5시리즈를 내가 타야겠다. 그리고 와이프랑 아이가 탈 거를 바꿔줘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진짜 뭘 살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 와중에 자동차 구입이라니. 그래서 이제 어떤 차가 진짜 우리 패밀리카로 좀 어울릴까, 간지도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와이프랑 애기가 차에서 딱 내렸을 때 그런 느낌과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SUV로 사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브랜드가 있고 수리도 좀 편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GV80이 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GV80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전혀 제 자동차 테크트리 없던 차라서 도저히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내가 탈 것도 아니고 여자가 탔을 때 이제 GV80 어떻게 옵션을 넣으면 좋을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댓글로 좀 다 알려주세요. 좀 가성비로 살 거거든요. 제가 탈 거면 뭐 당연히 풀옵션 확 때리고 3.5 빵빵빵 때리고 할 텐데, 내가 탈 거 아니니까 여자가 탈 거고 좀 가성비 옵션, 여기에 맞춰서 GV80 앞으로 살 거 옵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사는 GV80. 자, 이제 엔진을 먼저 골라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탈 건 뭐 3.5 바로 탁 가버리는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가솔린. 가솔린? 뭔가 조용한 거, 그치? 디젤 타면은 탁, 근데 우리 아이도 뒤에서 딱 디젤 탔을 때 좀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데 달달달달 이렇게. 패스. 그럼 2.5, 그치? 여러분 2.5 괜찮죠? 그럼 자, 일단 2.5로 선택할게요. 다음. 자, 이제 기본하고 사륜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전 무조건 사륜. 왠지 알아? 그때 내가 눈길에 진짜 개고생해봤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사륜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야, 진짜로 1년에 한 번이었는데 그때 후륜차, 전륜차 아예 그냥 막 스키 타고 난리 났어요. 그때 G80 사륜짜리. 야, 잘 올라가더라. 자, 사륜.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사륜 선택. 350만원 추가. 저 벌써 350만원이 추가가 됐네?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인승하고 7인승이 있어요. 이건 좀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7인승 해봤자 뒷열에 거의 사람 못 앉더라고요, 아예. 7인승 하니까 뒤에 의자가 생기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자, 7인승까지 했어. 벌써 6,630만원. 자, 이제 색상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색상 솔직히 뭐 할까요? 메탈릭, 블루, 블랙, 화이트. 이건 뭐야? 맨날 왼쪽 거. 이건 은색이네. 그 다음에 녹색이 있고, 딱. 어떤 게 나을까? 블랙 아니고 화이트. 에이, 무미건조하게 달아. 왜? 그게 제일 예쁜 거야, 원래. 그러면은 제가 블랙, 화이트. 여러분, 이거 좀 선택해주세요. 블랙 할까요? 화이트 할까요? 어쨌든, 이건 공짜예요, 현재. 일단 화이트로 해볼까? 진해? 아, 나 블랙 좋아하는데 블랙 타고 싶다. 일단 그럼 블랙으로 설정해볼게. 무광은 하지 말자. 자, 이제 휠 선택을 해야 되는데, 19인치 있고, 자, 20인치가 파퓰러네, 인기 있는 거. 70만원. 그 다음에 22인치가 190만원. 20인치, 22인치.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휠은 나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무관심? 어차피 타봤자 보이지도 않을 거? 20인치 휠이 제일 가성비 휠이겠죠? 현재 인기도 최고 많은데? 70만원 추가. 이것도 좀 선택해주세요. 20인치 간지의 22인치냐 가성비 20인치냐. 19는 안 될 것 같아. 19금이거든. 자, 이제 실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일반 스탠다드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있어. 이거 그냥 알아서 관리만 잘하자. 어때? 근데 이게 일반 스탠다드도 베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별로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있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뭔가 그 엠보싱이 생겨. 이건 300만원? 엠보싱이 없으면은 150만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하면 핸들이 원톤이야. 그리고 2를 하면은 2톤. 원톤이냐 2톤이냐. 그리고 요 나무가 달라. 1을 하면은 여기에 그냥 메탈릭이 돼 있어, 가운데 문 쪽 부분하고. 2를 하면은 이렇게 나무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 2. 이거 훨씬 예쁘지 않아? 2가? 예쁘긴 하지. 일단 요걸로 해보고 이것도 구독자들의 의견을 따르자. 여러분, 이것도 선택 좀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가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야. 진짜? 돈은? 돈? 돈은 그때 생각하자. 현재까지 벌써 7,000만원이야. 자, 이제 내장 디자인, 나무 골라야 돼. 자, 이거 진한 거, 블랙이시, 더 진한 거. 그 다음에, 빛 버치, 메탈릭 포어 필러.
어떤 게 나을까? 일단 이거 영원이야. 영원. 디자인만 보면 돼. 어두운 거 말고 밝은 거 두 개 중에? 3번, 4번? 네, 3번. 4번? 뭔가 심플한? 오케이. 여러분 4번 넘어간다. 파퓰러 패키지라고 이거는 한 번에 선택하면 630만 원이 들어가. 근데 이건 가성비 옵션에 넣으면 안 돼. 여기에 무슨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 이런 게 있어. 이게 가성비로 가려면은 우리 2열 컴포트도 필요 없어. 일단은 여기서 따로따로 넣어보자. 일단은 그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120만 원이거든. 다음 거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고스트 도어 클로징인데 필요 없어. 문 좀 잘 닫으면 되지, 그치? 자, 일단 컨비니언스 패키지 필요 없지. 고스트 클로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패키지. 이거는 이제 앞에 계기판이 3D로 바뀌고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3D가 안 들어가면 일반 그 바늘 계기판. 헤드램프가 지능형으로 바뀐대. 그럼 뭔가 머리가 좋을 텐데. 헤드램프가 꼭 지능이 있어야 돼? 없어도 되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밤에는 또 좋아. 잘 보여? 그렇지. 이게 지능이 생긴 거야, 얘가. 아, 어두우면 더 잘. 그렇지. 막 길 따라가고. 일단 넣어볼까, 그러면? 밤에 위험하니까? 아니. 11.3인치 C3D 필요 없지. 밤에 운전 많이 안 해. 그치. 여러분,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패스. 그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봐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어야 돼. 그치. 증강현실. 없어요. Nope. 그치, 필요 없지.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막 후방 주차 추동 충돌 방지. 이거 정도는 넣어야지. 원은 넣어야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이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건 필요 없네, 그치? 야, 2열 간지나게 생겼다. 그치? 엠보싱 시트 장난 아니지, 2열. 2열 전동 필요 없지. 수동으로 하면 되니까. 2열에 통부 시트 필요 없지. 없어. 뒷좌석 도어 커튼 이거 수동으로 하면 되잖아, 그치? 3열 3종 공조 필요 없고. 목베개 땀에서 달아. 화장 거울 들고 다녀. 오케이. 자, 이거 좀 고민인 거야.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이거 넣어야 될까? 이거 160만 원. 근데 확실히 고급 음질이긴 해. 그 우리 아이에게 뽀로로 음악을 좀 더 웅장하고 오케스트라로 들려주기 위해서 벌써 7,340만 원. 자, 그 다음은 아웃도어 패키지. 우리 아웃도어 안 가잖아, 그치? 캠핑에 캠자도 안 하잖아, 그치? 가고 싶습니다. 긴소리하지 말고. 아웃도어 패키지 빼고 40만 원. 빌트인 캠 어때? 아, 이거 따로 다뤄도 될 것 같은데. 빌트인 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지 말까? 빼. 그 다음 고민인 거야. 파노라마 써놓고. 솔직히 열지는 않는데, 근데 있으면은 뒷좌석에서 애기가 딱 내 천장 바라볼 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너? 들 수가 없네, 돈을. 벌써 7,480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조건 넣고 싶다, 그치? 오케이, 이건 넣게. 여러분, 이거 그냥 넣게요. 이거는 넣고 싶대요. 자, 사이드 스텝 이거는 필요 없고. 차량 보호 필름, 프로텍션 플로어 매트 이거 필요 없고, 그치?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 카본이 들어가면 차가 간지가 나거든. 진짜 멋있거든.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아니야, 안 넣을 거야 원래. 필요 없어. 이거는 어차피 제가 탈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탔으면 벌써 이거 넘어가. 자, 이렇게 하니까 7,610만 원. 딱 다음 누르면은 멋있게 변한다. 요즘 이제 제네시스가 좀 포르쉐 같아. 자, 이거 마크를 포르쉐로 바꿔줄까? 포르쉐를 사줘.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블랙으로 만든 거야. 이쁜 거 같아? 휠 괜찮지? 20인치 앞에 웅장하고. 여러분, 이 정도 어때?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갈까요? 돈도 없는데? 전 어차피 60개월로 갈 거라서. 아시죠?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견적서 한번 볼게. 오! 개별 소비세 3.5% 적용 가격 7,470만. 130만원 할인되네. 대박. 상세 견적 쫙 나오네. 어때? 이쁘면 7,470만원이네 현재.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일단 7,000 중반 정도로 딱 세팅을 했는데, 일단 GV80을 갖고 계신 우리 구독자 덜렁이 여러분,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아직도 갈등이 더 싸게 후려칠까요? 남편의 마음이신 분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탈 건 아닌데 집사람이 타야 된다. 어떻게? 혹시나 내가 몇 번 탈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7,000 중반. 저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가족의 삶이기 때문에 일단 5시리즈를 끌고 다니도록 하고,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는 GV80을 사줘서. 에스클래스는 언제 사냐? 집도 못 들어갔는데 저 에스클래스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부터 들어가야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밝은 모습으로 자주 돌아올 테고, 댓글로 좀 한번 쫙 남겨주세요. 진짜 어떤 거를 샀으면 좋을지 좀 옵션이랑 해서 여러분들의 거의 선택대로 한번 사볼게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하는 것까지 이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집이 없어요. 우울한 얘기 해줘. 이상 재벌이었습니다.